그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진짜. 인기가? 자랑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이게 포털 사이트에 그때도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1위부터 5위까지가 저였어요. 와, 혹시 뭐였냐면 별명이 있잖아요. 청호. 맞아, 맞아. 청호. 호루라기. 호루라기. 청담동 호루라기. 청담동 호루라기 이진성. 청호 이진성. 뭐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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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대단하다. 네. 우리 때만 해도 VHS. 그 VHS 테이프에다가 녹화 떠서 녹화 떠서 외국에서 보고 그랬어요. 네. 제 친구가 또 그 미국에 있는데도 네. 제 거 보려면 한 한두 달 기다려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누가 빌려가고 렌트, 또 빌려가고 렌트, 렌트. 예약이 맞아. 계속 잡혀 있는. 이건 정도, 자랑해야지. 이 정도면 모래시계급이야. 아, 미국에서는. 그래서 반응이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빨랐어요. 예, 맞아, 맞아. 이 분위기가 약간 빡 찼다가 확 없어져서 CF도 했었죠. 아니, 광고도 아니요, CF는 안 했어. 어? CF는 안 했어. 이렇게 호루라기 CF는 안 했어요. CF는 안 했어요. 아,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청담동 호루라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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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저는 지금 제가 태극마크 달고 운동을 하고 정말 책바퀴 돌듯이 그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0시 반에 그렇지. 10시에 취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보면은 제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이트 영업이사래요. 이미지가. 그리고 되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저는. 맨날 클럽만 다니고. 맨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뭐 호루라기 불고 몇 여자들 만나고 뭐 이런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운동,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여서 제가 놀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즌이 끝나니까 고시기에 바짝 노는 건가 단데 누군가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또 인기 있으면 그런 게 원래 따라와. 어쩔 수 없어. 그때 국가대표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럼? 주니어. 아, 네. 하셨구나, 국가대표. 아니, 심지어 지금 경기를 보고 할아버지께서 또 눈물까지 흘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예. 할아버지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안 끌려가려고 발등에 도끼를 찍으셨어요. 엄마! 제가 태능에서 한 번 딱 구경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딱 그 중국, 일본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시합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다행히도 1등을 하고 일본 애들이 2, 3등을 한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1등은 애국가를 틀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네. 그러니까 중절모를 이렇게 벗으시더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딱 애국가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끝나고 들어오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니 진성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칼을 타고 이겨줘서 나는 앙금이 다 가라앉았다. 칼을 타고 이겨줘서 네. 그러니까. 손주가 그렇게 다 그렇게 칼 타고 이겨줘서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이 엄청나게 맺히셨던 거지 평생을. 아, 이런...